자, 중등부 과학, 날씨의 변화, 3단원이, 3단원. 이거 다 했던 거고, 시험 대비로 조금만 하는 거니까 빨리 하는 거예요. 수업은 좀 짧아요. 기단. 한 곳에 오래 머물러요. 지표와 비슷하게 기온과 습도가 일정해진 거예요. 거대한 공기 덩어리인데, 뭐예요? 지표와 비슷한 기온과 습도를 가지고 있는 공기 덩어리야. 알았죠? 기단의 성질이 있어요. 대륙은 해양보다 건조하겠죠. 해양은 습할 거예요. 위도가 높으면 그죠? 기온이 낮아서 한랭할 거예요. 한랭. 저위도는 고온할 거예요. 고온. 저위도는 고온, 고위도는 한랭. 해양은 습하고 대륙은 건조하다. 기단의 변질. 기단은 발생지와 성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기단이 이동하면, 이동한 곳에 뭐라고? 기온과 습도 때문에 성질이 변해요. 그죠? 이동하면, 여기 있던 대륙에 있던 게 해양으로 가면 습해질 거고, 해양에 있던 게 대륙에 오면 건조해질 거야. 알았죠? 저위도에 있던 게 고위도로 가면, 그지? 추워질 거고, 그지? 성질이 변해요. 차고 건조한 성질을 가진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하면 기온이 높아질 거예요. 바다니까 수증기를 공급받을 거예요. 그죠?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한 황해를 여기가 황해죠.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지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베리아 기단은 대륙에 있는 거니까 어때요? 건조한 거예요. 뭐요? 한랭 건조한 건데, 원래 한랭 건조한 건데, 오면은 한랭한 건 한랭하다고 쳐도, 그죠? 바다를 지나다 보니까 어때? 많은 눈을 내려요, 많은 눈. 그 습함은 다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 바다에서 가져온 거야. 알았죠? 응? 시베리아 기단, 북태평, 이렇게 보세요. 시베리아 기단, 북태평양 기단. 여기가 오츠크예요. 오츠크의 기단, 양쯔강 기단. 여기가 양쯔강이잖아. 요 사이 쏙 들어간 데가. 그죠? 여기 두개쏙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기가 양쯔강이에요. 양쯔강. 우리는 창장강이라고 교과서가 개정되고 배웠어요. 창장강. 알았죠?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강이죠. 여기가. 그지? 여기에요. 여기가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여기는 가운데 적도 있으니까 적도 기단. 여기 쉽죠? 북태평양 기단, 오츠크 기단. 이건 바다예요, 바다. 바다예요. 이것도 바다겠죠? 그죠? 바다. 이건 대륙성이고, 이건 자, 이거대로 보면, 성질을 보면. 자, 일단 바다에 있는 게 뭐예요? 적도, 북태평양, 그 다음에 해자, 이거 다 바다니까 뭐예요? 다샜다? 다습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건조하죠. 그 다음에 딱 잘라서 보면은 뭐예요? 이건 위에 있는 거고, 이건 밑에 있어요. 시베리아는 한랭합니다. 오츠크에도 한랭해요. 맞죠? 근데 양쯔강은 옆에서 오는 거야. 옆에서. 그지? 옆에서 오니까 그냥 온난해줬어요. 온난은 그냥 미지근한 걸 얘기하는 거야. 이 북태평양 기단하고 적도는 아랫 동네 저위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고온 써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한랭, 고온, 건조, 다습, 이거 온난 요거 하나 있네. 온난. 그죠? 요거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한 거야. 그지? 이해한 거야. 한랭 건조 고온 다습. 그지? 요 정도는 말이 입에 착착 감겨야 돼요. 보고 있니? 묻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서는 앞에서 얘기하는 수업을 따라와주고 이해를 하고 그래야 돼. 우리 많은 날들, 우리 고등부 수학이라도 한번 해봐. 다못 알아들어. 다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근데 대학에 가고 싶대. 말이 돼? 긴장하고 합시다. 자, 일단 할랭이라 할랭 이 시베리아는 겨울이에요, 겨울. 일단 북태평양 기단은 뭐예요? 여름이에요. 얘네가 핵심이 되는 애들이에요. 알았지? 여름하고 겨울을 일단 쓰고 나머지 양쯔강은 옆에서 오는 거라면서 옆에서 오니까 봄, 가을이에요. 봄, 가을. 쉽죠? 적도 기단 얘는 밑에서 오는 거야. 여름하고 상관 있는 거란 말이야. 여름부터 초가을이야. 여름부터 초가을. 태풍하고 상관 있는 거야. 태풍하고. 알았지? 길게 저 밑에부터 오는 거야. 지금 곤이 왔잖아. 곤이. 요새 좀 비도 조금 오고 햇빛 쨍쨍이 아니라 약간 그랬잖아요. 그죠? 태풍기예요. 여름부터 초가을. 그 다음에 오츠크의 기단. 여기는 뭐예요? 초여름이라고. 얘만 외우면 되겠네. 그죠? 그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전선.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경계면을 뭐라 그래요? 우리 전선면이라 그래요. 여기가 전선면이에요, 여기가. 알았지? 전선면과 지표면. 전선면이 요거면 지표면하고 다른데 여기잖아, 그지? 맞아요?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그러니까 전선은 이 밑에만 전선인 거야, 이게. 알았지? 지표면하고 만나는 거야, 전선면하고. 그죠? 우리 전선면은 요거고, 전선은 요 밑에고. 알았죠? 전선을 경계로 기온, 습도, 바람 등이 달라진다. 전선 어려워요. 칸막이가 있는 수조에 빨간색 색소를 탄 따뜻한 물이에요. 이건 따뜻한 물, 이건 찬물이에요. 이 칸막이를 들어 올리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섞이지 않고 찬물이 따뜻한 물 아래 들어가고, 그죠? 찬물이 따뜻한 물 아래쪽으로 파고들어. 이 말이 중요하네요. 찬물이 파고들어가는 거야. 따뜻한 물은 따뜻한 기단. 찬물을 찬기단이라고 할 때, 여기 경계면을 뭐라 그래? 전선면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전선이 되겠네. 그지? 전선의 종류. 이렇게 하고 여기다 삼각형을 군데군데 이렇게 해주면 한랭전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찬 공기가 오는 거야. 찬 공기가 오는 거야.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 그래? 한랭전선. 전선면의 기울이는 급해요. 그죠? 전선면의 기울기는 급해요. 뭐에 비해서? 밑에 있는 온난전선에 비해서는 기울기가 급하죠? 맞아요? 구름은 어떻게 이렇게 두꺼워요? 적운형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긴 구름을 우리 저번 시간에 적운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안 보여줘도 되죠? 강수지역은 여기가 전선이지. 그지? 전선 뒤야, 여기가 뒤. 그지? 전선 뒤. 여기 전선 앞쪽이겠지. 일로 가는 거잖아. 그지? 일로 가는 거잖아. 맞아요? 전선 뒤에 좁은 지역이에요, 좁은 지역. 강수 형태는 적운형이니까 당연히 소나기겠죠. 이동 속도는 빨라요. 전선 통과 후, 야, 찬 공기가 비도 오고 싹, 찬 공기가 싹 오는데, 찬 공기잖아, 지금. 전선만 간거 아니야. 찬 공기인데, 그지? 어때요? 기온이 하강했다라고요, 기온. 온난전선은 찌꺼고 요래요래. 그죠? 따뜻한 공기가 오는 거예요. 찬 공기로 오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오는 거예요. 올라가겠지? 타고 올라가겠지? 여기가 온난전선이지? 자, 기울기는 완만하고요. 구름은 어떻게? 층운형이에요. 자, 이게 전선이야. 전선의 앞쪽이죠? 여기가. 그지? 비는 어디에 가와? 전선의
앞쪽이다. 연산선의 앞, 여기가 전선의 뒤. 그죠? 자, 넓은 지역이고요. 강수 형태는 소나기가 아니라요. 이슬비가 와요. 계속 주구장창 조금씩 와요. 알았죠? 응? 이동 속도는 느려요. 전선이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온난 전선이 일로 가면 여기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한 공기라면서 따뜻하겠지. 그지? 회색 전선, 회색 전선은 반반, 반반.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아까 한랭 전선이 빠르다라고 그랬죠, 그죠? 맞죠? 온난 전선은 느리고 빠르기 때문에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아요. 겹쳐지면서 얘가 뒤에서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뭐 잠깐, 그지? 한참 동안 겹쳐질 거예요. 그게 회색 전선이에요. 정체는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게 정체 전선이에요. 이건 따라잡으면서 되는 거고, 얘는 헤어지게 되는데, 얘는 뭐 정체 전선을 이렇게 섞어서 밑에 위아래 섞어서 고기 앞하고 저기 앞도 이렇게. 잠깐만요. 다른 교재가 그림이 잘 나와서 다른 교재. 자, 고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 고기압이에요. 북반구를 예를 들게요. 이게 이렇게 누르는 건데, 이게, 그지? 누르면 이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나가요? 시계 방향으로. 시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지? 맞아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이렇게. 바닥에서 볼 때는. 그죠? 맞아요? 자, 저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낮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요. 시계 반대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요. 잘 배우세요. 저 부분이 제일 헷갈려요. 시계 반대 방향. 그러면 고기압만 시계 방향. 북반구, 남반구는 반대인가 봐요. 자,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고 맑아요. 저기압은 우리 구름이 생성된다라고 그랬어요. 상승하면, 그지? 흐리거나 비가 와요. 온대저기압 따로 봅시다.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함께 나타나는 저기압이에요. 저기압인데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함께 나타나요. 중위도 지방에서 자주 발생해요. 온대가 중위도잖아요. 그죠? 온대저기압에서의 날씨.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요. 서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에서도, 성에서도. 지역의 날씨를 변화시켜요.
여기 우리나라가 보이네. 우리나라가 보이네. 맞아요? 여기는 한랭전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온난전선이 되어 있어요. 온난전선은 우리 조금 아까 이거 배웠잖아. 온난전선 따로 배웠잖아. 한랭전선 따로 배웠잖아. 그죠? 한랭전선 따로 배웠잖아요. 요거를 짝짝에, 이걸 짝짝에 이상하다. 쪼개? 아무튼 단면을 보도록 하자, 단면을. 찬 공기는 여기로 가고 따뜻한 공기 온난전선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여긴 추운 연기름, 적은 연기름이고 전선의 뒤쪽, 그죠? 전선의 뒤쪽에서 소나기가 오고 전선의 여기가 전선이니까 앞쪽에서 이슬비가 와요. 그죠? 이것이 통과하면 따뜻해지고 이것이 통과하면 그 지역은 어떻게 돼요? 춥게 돼요. 자,우리 A 지역이에요. 한랭전선이 여기야. 한랭전선의 뒤쪽이에요. 어때요? 적운형 구름에서 소나기가 오고요. 기온이 어때요? 낮아요. 그죠? 풍향은 북서풍이래요. 북서풍. 이거 바람은 조금 이따 한 번에 확인할게요. 알았죠? 그 다음에 B 지역은 전선과 전선 사이에요. 비가 그치고 맑아요. 뭐예요? 온난전선이 한번 쓸고 간대지, 그지? 맞지? 웬만하면. C 지역은 전선의 앞쪽이에요. 온난전선의 앞쪽이에요. 추운형 구름에서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와요. 자, 그 다음에 열대저기압 한번 보자. 저위도 열대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이에요.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인 열대 저기압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해요. 태풍은 요때 우리나라를 통과해요.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큰 피해를 줍니다. 그죠? 날씨와 생활. 일기예보는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농업이나 수산업 각 각종 산업활동, 스포츠, 레저 활동 등이 매우 중요하게 돼요. 일기예보 과정은 관측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료를, 그죠? 정리해야 될 거예요. 일기도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일기도 갖고 분석하고 지들끼리 회의해가지고 결정을 할거 아니야, 그지? 내일 날씨는 이걸로 하자, 그지? 해가지고 일기예보 하면 돼요. 날씨를 보고 씨를 뿌리거나, 뿌리는 시기나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시기를 결정해요. 원장님 오늘도 씨 뿌렸어요. 어제도 뿌리고. 근데 날씨가 너무 쨍쨍, 씨를 딱 뿌렸는데 날씨가 너무 쨍쨍되면 걔네 어떻게 될것 같아? 밭에다가 씨 뿌리는 건 죽어요. 안 나와요. 적당해야 돼. 적당해야 돼. 씨 뿌릴 때는 좀 비가 또 너무 많이 와도 씨다 쓸려 내려가죠, 그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돼. 좀 그냥 흐리면 참 좋아요. 알았지? 흐리면 좀참 좋아요. 미리 대비하여 농작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거예요. 그죠? 공업은 냉난방 기구나 의류, 음료와 같은 같이 날씨에 민감한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날씨 전망에 따라 생산량을 계획할 거예요. 야, 태풍이 온대. 우리가 하드 만드는 회사야. 하드 만드는 회사야. 태풍 온대. 하드 만들어야 돼? 팔려? 안 팔리지, 그지? 태풍이 끝났어. 일주일 동안 땡볕더 이래. 하드 찍어야지, 그지? 하드 찍어야지. 그지? 중요하죠. 야외 활동. 건설 현장의 작업 일정이나 비행기와 배 등의 운항 일정은 날씨에 따라 갑작스럽게 변경돼요. 소풍도 취소되죠. 날씨 마케팅, 날씨 보험 등 날씨와 관련된 새로운 분야의 직업이 생겨나고 있어요. 날씨 마케팅, 날씨 보험. 자, 보험이라는 게 뭐야? 해당 조건이 만족되면 돈이 나오는 거지. 사망보험, 죽으면 나오는 거야. 암보험은 암이 걸리면 나오는 거야. 그죠? 날씨보험. 눈이 대빵 뭐 40cm 내리면 보험을 탄다든가. 그죠? 맞죠?
그런 쪽에 그런 걸 거예요. 기상주의, 태풍, 호우, 대설, 한파, 폭염, 강풍, 황사와 같이 같은 기상 현상으로 일어나는 큰 피해예요. 원장님도 태풍 오면 제일 신경 쓰이는 건 학원에 창문이 혹시 열리지 않았을까? 재작년에, 2년 전에 모 학원에서 문이 열려 있었어요. 더우니까 문 열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여름에. 응? 시원하라고. 다음날 오면 막 덥잖아, 그지? 그러니까 문 열고 다녔다고. 근데 태풍이 와서 그 문이 날아간 거야. 그 수십 킬로짜리 문이 날아간 거야. 엄청 위험하겠지, 그지? 우지마. 이건 너네 집들에서도 마찬가지야, 그지? 집에서도 문 단속해야 돼요. 어디 놀러 갈때문 열고 가면 안 돼요, 태풍에는. 알았지? 큰일 나요. 물바다가 돼 있거나 뭐가 날아가 있고 쑥대밭이 돼요. 문 단속, 뭐, 그리고 또 간판. 간판이, 그지?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간판 잘 붙어 있나? 태풍이 오면 원장님 문 단속하고 간판이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호우예요. 집중호우가 오면요, 도시에서 이게 참 중요해요. 하수구 같은 거에서 갑자기 폭우가 오는 거, 한 시간 동안. 그러면 그 물이 다 어디 가겠어? 하수도로 몰리지. 근데 그 하수도에 흘러가는 것보다 더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 홍수 나는 거지, 그지? 그때부터 홍수 나는 거야. 그래서 구도시 보면 배수구가 막혀 있고 막 그래요. 하수구가 좀 막혀 있고 쓰레기 같은 걸로 막혀 있고 그러면 홍수 나. 어? 그냥 홍수 나. 대설 한파요. 월동 장비를 준비해야 되겠죠. 학원에서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 스노우 체인 같은 거, 그지? 생각 좀 아쉬워요. 근데 그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그지? 근데 스노우 체인 할 정도면, 그지? 꼭 해야 하는, 심하게 해야 되면 학원차 운행을 못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안전 운행 때문에 걸어오는 게 나을 거예요. 또 황사예요. 축사, 온실이나 축사에 황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대요. 이 그림으로만은 북서풍, 남서풍, 요 지점에서 북서풍인지 남서풍인지 요거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 이걸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북에서 저기압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시계 방향이라고 그랬죠? 이게 반시계인가요? 맞아. 잘 봐. 이거 반시계 맞아? 원장님이 녹색으로 그려놓은 거? 맞아? 반시계 맞죠? 반시계 맞아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인데, 지금 이 빨간 거 보면 여기에서 일로 위로 올라가고 얘도 일로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자, A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 지점이죠? 여기 지점이죠? 여기 지점인데, 여기서 북서풍이 분다라고 그랬어요. 북서풍이면, 이게 우리나라, 이거니까 북서풍이면 어디야? 이 파란 거죠? 이게 북쪽이고 서쪽이니까 이쪽에서 일로 바람이 부는 거야. 맞아? 어디 지점이라고?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이거 잘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맞아? 맞아? 꺾으면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꺾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요 지점이잖아. 얘도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이 대가리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 바람이 이게 북서풍이고 이게 뭐예요?
남쪽 남동풍이죠? 맞아요. 남동풍이에요. 이거는 무슨 풍이에요? 이거는 남서풍이에요. 남서풍. 맞아. 여기 있는 바람들이 다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여기니까. 맞아요? 감당되냐? 감당되냐? 저거 어떻게 아름답게 그리지? 이 원장이 파란 거랑 지금 오렌지로 그린 거 있잖아, 그지? 오렌지로 그린 거 있잖아, 그지? 응? 녹색하고. 잘 그려봐. 이걸로 외워야 돼.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그림으로 외우든가 아니면 다른 책 교재를 볼게요. 이거 저 그림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아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맞아?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이 따뜻한 공기는 이쪽으로 일로 가야 되죠? 맞아요? 맞아. 그래서 얘는 남서풍 맞죠? B 지점은. 그지? A 지점은. 이거야, 이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 북서풍이에요. 알았어? 아, 이거 잘 외워야 된다니까. 무슨 바람 부냐고 꼭 물어본다니까. 외워지지다. 이해를 해야지. 나 이해하는 거좀 보여주려고 그런 거잖아. 얘는, 시 지점은. 시점 공기는 솔직히, 씨. 나한테 납득이 안 가. 일로 들어가, 이렇게. 뭐라 그랬어? 남동풍이라 그랬지? 그지? 아, 이 그림보다 원장님 그림이 더 나은 것 같아. 이 부분. 야, 야. 이렇게 한 번씩 꺾어줘. 꺾어주는데, 나는 어떻게 꺾어줬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주고, 이렇게 꺾어주고, 이렇게 꺾어줬지? 근데 여기서 써먹는 건 여기에선 이거 써먹고, 이거 써먹고, 뒤에 거 써먹었네. 여긴 근데 앞대가리 거 써먹었어. 그지? 맞지? 맞아? 왜? 그냥 외우라고. 아, 나 기상예보관 아니라고. 난 최선을 다했다고. 그지? 난 최선을 다했다고. 요거는, 이건 뭐라고, 이건? 북서풍, 이건 뭐? 남서풍, 이것은 뭐? 남동풍. 아, 난 최선을 다했다고. 이거보다 이해가 잘갈 수가 없다고.